고학과 EDM이 뉴튼으로 통하다. 고학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뉴트로 댄스팝 듀오 뉴튼입니다. 뉴튼의 3법칙을 진단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 법칙 어떤 법칙일까요? 어떤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셔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물리교육과에서 박사과정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좀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이 작용 반작용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저희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반대에 있는 물체도 동시에 네. 똑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다모 혹시 아세요? 네네. 너무 오래된 드라마 아닌가요? 아,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있어서 가지고. 아, 너도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픈 나도 아프다. 아. 원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닿는 순간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그 힘을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지, 뭔가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대응 관계를 이룬다거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노래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텐데,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다가왔던 포인트는 작용 반작용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떠나갔던 것을 아, 힘의 관계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해석을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어떤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때 너와 내가 주고받았던 그 떨림을 나는 지금 다시 느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아,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을 더 이상 적용하기가 힘든 사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맞나요? 네, 아, 왜냐면 네네.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우리 그 만유 인력의 법칙. 그쵸. 있잖아요. 네네. 네네. 즉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즉 연인일 때는 붙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의 세기가 커요. 아. 근데 헤어졌어. 더 이상 나는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그 전만큼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힘의 원리로 저희가 또 설명을 들으니까 슬픈 내용의 노래 슬픈 내용의 곡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네. 관계가 소원해진 커플이 다시 한번 그 작용 반작용을 아주 뜨겁게 주고받던 시절로 돌아가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연인분들이 이렇게 좀 처음에 사실 뜨겁고 정말 가까이 붙어서 맨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꼭 그러셔야 돼요. 거기까지인가요? 이거 충분히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네, 있으니까 저희 네.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죠. 네. 이미 만유 인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네. 그 만약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뭔가 소원해져서 예전만큼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연인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과학적인 충고 혹은 조언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은 가까워져야 됩니다. 거리 자체가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상대적인 거리를 일단 좁히고 그 상황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일단 환경을 만들어야 예전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또 슬픈 결과가 일어나든 어찌됐든 만나야 상대적인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게 물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과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감성적인 문과 감성도 굉장히 있네요. 만나서 그러네요. 해결하는. 만나서 해결. 짝사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학에서는 동시에 두 물체가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만 이 힘을 작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작년에 너한테 시계 줬는데 너는 왜 나 아무것도 안 줘? 그 말은 나는 시계라는 작용을 너에게 했으면 너도 시계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줘야 해 라고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을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사랑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뉴턴이 말한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내가 애초에 사랑을 품는 순간 상대도 나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심오. 또 그 심오한 또 철학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그렇죠. 있네요. 여기서 똑같은 게 갖고 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작용 반작용은 그런 건 아니고 힘의 관점에서만 주고 받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작용 반작용이야말로 정말 로맨틱한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굉장히 그 아름다워야 돼요. 네. 이것을 사랑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시계를 줬을 때 십자수 받았다고 해서 네. 네. 화를 내거나 혹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뭔가 아닙니다.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십자수를 가방이 십자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경험담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 물질적인 것이니까 저는 가방을 주면서 제 마음을 줬으니까 작용이 일어났고 네.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반작용 받았다 어떤 감정이든 그걸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 아까보다 점점 굉장히 그 뭔가 억울함이 배어 있으세요. 나는 네. 가방을 줬는데 십자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턴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가사 검증의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 곽건님이 보시기에 여기 이 곡에서 이 가사가 정말 좋았다. 좋았던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너와 나 사랑 춤을 춰. 이 본인의 경험담이 지금 내가 가사를 썼다면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한다고 하면 서로 뭐 손을 잡는다던가 네. 아니면 뭐 가벼운 스킨십을 나눈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둘 사이에 접촉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드러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체의 힘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지만 사실 그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서로 물체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아까 팔이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때 바닥면에 신발이 부딪히는 상황을 작용 반작용에서 가장 많은 예시로 이렇게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 인식 속에는 두 물체가 닿을 때 상황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서도 커플끼리의 감정의 상호작용도 좋지만 실질적인 두 물체의 접촉 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상호작용도 같이 가사에 넣을 것 같다라는 게좀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육체적으로 썼으면은 사랑춤으로 이미 다 모든 걸 저는 표현했다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좀 은유적이었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흔히들 뭐 저희는 이제 이과 감성, 공대 감성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좀 대입을 해서 가사를 풀어내는 작업 뉴턴이 계속 해도 될까요? 저는 엄청 대환영. 네. 만약에 이 가사나 이 노래를 아까 말한 대로 이과 감성이라고 하는 걸로 분석하잖아요. 상대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지를 내가 고민하는 필요가 없이 내가 나의 감정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저는 이 노래를 비롯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혹시나 어디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이미 내가 주는 순간 난 받은 거다.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예를 들면 가방을 줬으니 상대방이 나에게 가방을 줄 것이다라고 애초에 기대조차 안 하는 거죠. 십자수 정도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십자수를 주면 네. 나는 기대조차 안 했는데 십자수를 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네요. 그럼요. 지수. 내가 애초에 가방을 줬는데 상대방이 가방을 줄 거야라고 기대하는 순간. 십자수가 돌아오면 슬프잖아요. 슬프셨었나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만해요. 여러 개 있어. 누군가에게 실망한다, 화가 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보면 기대를 했을 때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리액션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반작용은 물질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반작용 물질로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 저희 과학자분 모시고 직접 검증의 시간 가져봤고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함께 보시죠.